게임 TV. 자, 계속해서 EU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유니콘스가 나름대로 좀 활약을 초반에 잠시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로켓의 활약상이 더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니콘이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의 한타를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켓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유니콘스는 계속해서 아래쪽 로켓과 이제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코펜하겐 울버즈와 오리게디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펜하겐 울버즈 현재 2승 7패로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오리게는 7승 2패로 H2K 게이밍과 함께 공동 2위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리게는 뱀픽 자체도 늘 좋고요. 뭐 꾸준한 상위권인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로켓과 그리고 푸나틱을 상대로 지긴 했습니다만 H2K와의 경기가 기대되는 팀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2위권을 괜히 수상하고 있는 선수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의 경기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에 코펜하겐 울버즈 정글러를 슈구로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변화되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슉 선수가 들어오면서 변화를 꽤 하나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고요. 탑인 영벅 선수가 어제 계속해서 죽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좀 이 전의를 상실한 듯한 플레이들이 영벅 선수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집중을 하면서 경기를 운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이전에 만났을 때도 뭐 오리게니 코펜하겐 울버즈를 잡으면서 현재 세트스코어 1대0으로 계속해서 앞서나가고 있고 그렇죠. 실제 현재 놓고 있는 성적만 놓고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코펜하겐 울버즈는 최하위권 2승 7패를 기록하고 있고 오리게 같은 경우에는 7승 2패 2위권을 계속해서 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 뭐 상대 전적이나 아니면은 현재 순위만 놓고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코펜하겐 울버즈가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예상을 합니다만은 하지만 경기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한창 하락세였던 로켓을 상대로 한번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펜하겐 울버즈는 그 어떤 약간 빈틈 같은 것들을 보일 때 바로 물어 뜯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현재 갬빗 게이밍이 오늘 패배를 했고 그리고 1승 차이였던 로켓이 이번에 유니콘스를 꺾어내면서 2승 차이로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엘레멘츠도 물론 자이언츠를 상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코펜하겐을 이번에 지게 된다라면은 더더욱 이 하위권 탈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죠. 코펜하겐을 보자 오리겐 뱀픽 준비됐네요. 뱀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블라디미르 슬래시 셰니 멘데스입니다. 엑스페케 선수 그리고 미시 선수를 계속해서 저격해주는 모습. 확실히 OP 챔피언들보다는 상대방이 잘하는 챔피언을 밴을 하는 것도 좋은 특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칼리스타까지 밴된 상태에서 코펜하겐 울버즈 일단 마지막에 아지를 밴댔고 11을 밴댔습니다. 이러면 드레이븐도 살아있죠. 프리즈 선수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드레이븐도 그렇죠.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드레이븐을 잡았을 때 캐리력은 상승을 초월했기 때문에 코펜하겐 울버즈 입장에서는 픽할 때 그 챔피언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알리스타를 집어갑니다. 에코랑 라이즈도 살았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탑라이즈의 미드 에코 가져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코르키를 잠시 올려놓고 있는 오리게. 코르키 갈픽. 그리고 에코. 일단 코르키와 에코를 가져갔습니다. 코펜하겐 울버즈 쪽으로 픽이 넘어왔는데요. 레넥톤 드레이브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픽이고 그렇죠. 룰루는 룰루는 이제 타우로 쓸지 미드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리겐도 마치 코펜하겐 울버즈의 장난에 응답해주듯이 레넥톤을 잠시 올려놨다가 그라가스 쪽으로 올려놓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정글 에코의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엑사이도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미드는 워낙 엑스펙트 선수의 챔프폭이 넓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미드 에코일 가능성도 있겠죠. 에코행 선지 과연 엑스페케의 에코일지 바드 자 일단 바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겐 알리스타 바드의 구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잔나가 요즘 네 워낙 이제 좋다 보니까 잔나를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잔나가 바드보다는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펜하겐을 부즈 쪽으로 픽이 넘어왔습니다. 다리우스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랭가도 락인 했고요. 슈 랭가까지? 일단 뭐 국내 대회에서는 랭가 픽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픽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오리아나를 픽을 하면서 코펜하겐 울브즈의 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탑룰루의 정글 랭가 미드 오리아나겠죠? 네. 탑을 굉장히 안정적인 챔피언을 골라갔는데요. 이제 우리겐 마지막 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랭가는 이번 시즌 첫 등장이에요. 바루스 이러면은 타베코가 될 텐데요. 미드 바루스 쪽으로 가닥을 잡나요? 글쎄요, 바루스를 뽑기에는 알리스타랑 랭가가 너무 위협적이진 않나요? 잔나랑 그라가스 믿고 뽑는 것 같은데 차라리 조금 더 진영 붕괴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피즈라든지 다른 챔피언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대체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네. 일단은 바루스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챔피언이 변경이 되진 않고 있고요. 네, 바루스 락인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코펜하겐 울브즈 쪽에서 오리아나 랭가 그리고 룰루를 이용한 이니시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이니시를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엑스펙트 선수가 만약에 스펠이 하나라도 빠지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너무 속도무책으로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정화를 들면서 상대편의 CC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한 번 정도 막아주는 거지 그 외에 이후에 들어오는 콤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바루스예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뭔가 대치 상황에서는 오리겐 쪽이 좋긴 해요. 그렇지만 코펜하겐 울브즈 쪽에서 강력한 한방을 늘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양 팀의 팬픽이 마무리가 됐는데 간만에 또 프리즈의 드레이븐이 등장을 하면서 바텀 라인이 굉장히 재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즈의 드레이븐 그리고 니엘스 선수의 베인 정도를 예상해봤는데 일단 코르키를 칼픽하면서 그 구도는 볼 수 없게 됐네요. 네. 어쨌건간에 이 프리즈 선수가 바텀 라인을 소위 말해서 파괴시키면서 캐리를 할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되고 특히 이제 또 슉 선수의 랭가가 오리아나와의 시너지를 충분히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리아나뿐만 아니라 탑도 룰루를 가져가면서 뭔가 준비된 전략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동 속도 버프를 활용하고 그리고 오리아나의 구체를 붙이면서 궁극기 연계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랭가가 과연 이 한타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그리고 프리즈 선수가 이 드레이븐을 활용을 해서 얼마만큼 캐리를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이 관전 포인트로 삼고 이 경기를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죠. 코펜하겐 울브즈와 오리겐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EU LCS 썸머 5주차 두 번째 날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블루가 코펜하겐 울브즈, 레드가 오리겐이에요. 확실히 랭가를 통한 조합이기 때문에 랭가의 궁극기가 돌아올 때까지 코펜하겐 울브즈 쪽에서는 라인전을 버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오리겐 쪽은 그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라인전에서 압박을 넣어야겠죠. 그라가스가 초반에 정글, 갱킹이 강력한 정글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네. 사랑의 추적자 바루스를 들고 나온 엑스페케 역시 마성의 남자답게 네. 일단 오리겐 일단 뭐 대치 국면이라서 방금 제가 그 네, 채팅창 쪽에서 스프링 시즌 때 예, 요리 카시오페아 조합을 누가 했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유니콘스 오브러브입니다. 유니콘스 오브러브 쪽에서 카시오페아 요리 조합으로 경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라인 수업을 하게 된다면 코펜하겐 울브즈 쪽에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었는데 네. 일단은 정상 라인을 서는 것 같네요. 네, 오리겐이 한번 엇갈려 갔습니다. 미씨가 이제 상단부로 이동해요. 미민 사스몰
자, 일단 영복과 슉이 함께 정글링을 시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오리겐이 라인 수업을 함으로써 뭉쳐다닐 수 있는 타이밍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랭가가 할 게 적어집니다. 네. 그거를 노리고 라인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미시가 내려와자마자 바로 미시를 외쳐주는 관객들. 네. 야, 쟤네 내려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수들은 못 들어요. 이거 그냥 정글 아예 돌지도 못하게 미시 선수가 계속해서 붙고 있죠. 끈질기게 따라붙으면서 슉과 영벅의 첫 정글을 굉장히 늦은 타이밍에 시작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블루는커녕 늑대도 못 먹었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 상대편 쪽 어메이징 선수는 물론 이 알리스타의 방해는 있었습니다만은 루치 챙겨 먹었거든요. 자, 쏘아줘 어메이징이 상대편이 못 먹고 내려온 거 확인했기 때문에 블루 바로 챙겨갑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이거는 그냥 탑을 밀 것 같네요. 네. 근데 특이한 거는 어메이징이 지금까지 본인의 버프를 단 한 개도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루도 그대로 있고 레드도 그대로예요. 자, 일단 버프까지 포기하고 상대편 1차 타워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리겐 이러면은 랭가의 동선이 너무 꼬이는데요. 지금 네, 오리겐 쪽에 블루버프도 살아있고요. 바텀 타워를 밀기에는 랭가가 지금 좀 멀죠. 그래도 꿋꿋이 일단 이동은 해봅니다. 네, 블루버프 있는 거 알고 블루버프를 먹게 된다면 그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타워를 칠 텐데, 이러면은 돌아오는 오리겐에 맞춰서 블루버프를 다시 가져갈 가능성도 있고요. 네. 드론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브라가스가 빠졌고 스와주도 귀환할 준비를 합니다. 상대편의 타워링이 다소 좀 늦은 타이밍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오리겐도 거기에 맞추듯이 천천히 천천히 밀 준비를 해요. 미니언 웨이브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타워를 밀기성 미는 코펜하겐 러브즈, 그리고 오리겐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1차 타워 교환했고 미시와 어메이징이 미드 쪽을 바라봅니다. 네. 확실히 오리아나의 마나 상황이 좋진 않고요. 정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소렌 각이 안 나온다. 네. 내 집 가자 이런 콜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리겐 쪽의 정글에는 버프 몬스터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블루 버프도 있고 레드 버프도 있고요. 손해를 너무 많이 봤죠. 버프를 3개를 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슉 선수의 정글 동선이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버프 하나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슉. 소렌이 너무 많이 밀렸거든요. 엑스페케어가 완전히 그냥 몰아붙이다 보니까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플라스크를 사왔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네, 주도권은 확실히 엑스페케어 선수가 쥐고 가는 것 같네요. 네. 브리즈와 언리미티드가 라인을 밀기 시작합니다. 영벅은 이고 있는 타워에게 미니언을 좀 헌납을 하긴 합니다만은 천천히 방행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룰루를 플레이할 때 공격 속도 룬을 드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공격 속도 쪽에 룬을 투자한 것 같진 않네요. 그냥 평범한 특성을 좀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저로 어메이징이 상단부로 이동하는데 코펜하겐 러브즈가 와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거 지금 타워가 없기 때문에 네,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은가 싶었는데 일단은 가네요. 가네요. 어메이징 선수가 아직까지 블루 버프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제 경기에서도 나오지 않았나요? 두 그렇죠. 번째 블루 타이밍에 첫 번째 블루 주는. 그러면 확실히 경험치적으로나 골드적으로나 손해가 있긴 하거든요. 네, 역시 빠른 타이밍에 버프를 없애주는 게 좋긴 합니다만 일단은 냅두고 있습니다. 그냥 예 안 먹고 냅두면은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블루 버프 주는 타이밍보다 약간 좀 더 빠른 타이밍에 블루를 넘겨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여신의 눈물이 있는 타이밍에 블버프를 줄이게 된다면은 네, 스택 쌓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긴 하죠. 네. 자, 프리즈와 얼리미티드가 상당부조로 이동해서 파밍을 시작을 합니다. ES를 마주하게 됐는데요. 슉 선수가 계속해서 탑라인을 바라보고 있긴 한데 지금 랭가는 아직까지 4레벨입니다. 잘큰 랭가가 아니에요. 일단 6레벨을 찍어야죠. 랭가는 6레벨부터 뭔가 능동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6레벨을 우선 찍고요. 그 다음에 미드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바텀 쪽 잔나를 노리든지 그둘 중에 하나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면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인이 그렇게 밀려져 있는데 상대방이 앞으로 나온다. 이거는 무조건 근처에 랭가가 있다. 이 신호거든요. 그렇죠. 랭가는 지금 당장은 성장이 필요한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갱킹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미드 쪽 바라보는데요. 네, 미드의 주도권 자체가 지금 오리겐 쪽으로 넘어가 있다 보니까 네. 자, 영법까지 넘어서 충격파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대로 퍼스트블러드 영복이 가져가고 어메이징도 노려봤습니다만은 예 영복의 전멸이 빠졌죠. 일단 4명을 보내긴 했지만 별다른 손해가 없기 때문에 코펜하겐 쪽에서 확실한 이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미드가 조금 답답했는데 이번 걸로 살짝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솔직히 이거 죽게 된다면 모르죠 또. 영복이 블루 버프를 네. 예 집어온 전... 상태에서 블루가 아까 전멸이 빠졌거든요 미드에서. 그렇죠. 소아즈가 되려 블루 버프를 양도받고 그렇습니다. 라인을 밀기 시작합니다. 영복 선수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잘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지금처럼 이런 거 계속 나오게 된다면 어제 경기만큼 네, 영복 선수가 역캐리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또 영복 선수가 죽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래쪽 인원이 비어서 프리하게 레드쪽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아 이거 영복 선수가 한번 죽으면서의 눈덩이가 또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초반 퍼스트 블러드는 기분이 좋긴 합니다만은 블루워프를 에코에게 넘겨줬다는 것 그리고 정글 캠프도 역시 장악당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운영에 있어서는 좋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겐 운영이 굉장히 깔끔한 게 이에 맞춰서 바텀 듀오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에코를 탑으로 보냄으로써 미니언 로스를 최대한 적게 만들었고 그리고 에코 텔레포트가 있으니까 충분히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드래곤을 깔끔하게 가져갔습니다. 네. 네, 빠른 타이밍에 첫 번째 용을 가져간 오리겐. 영벅이 계속해서 바텀에 있는 사이에 니엘스가 미시오와 함께 바텀 라인을 수호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폭킹 들어갑니다만 블루 버프가 없어요. 아까 전에 4인 갱킹을 통해서 뺏겼거든요. 슉. 네, 6레벨 일단 찍었습니다. 첫 번째 궁극기 굉장히... 네. 어? 아, 스택 쌓으려고... 아~ 네. 센스 있어요. 자, 이제 스택도 쌓았고 궁극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퍼링 걸린 줄 알았는데 그렇죠. 스택 쌓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네요. 전 위에 갑자기 재접속 시도 중 이런 것들 줄 알았어요. 네. 아까 미드의 정화가 빠졌기 때문에 미드를 한번 노려주는 것 같은데 엑스페케 선수도 신인이 아니고 어느 정도 대회에서 굴려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눈치챌 수 있겠죠. 그렇죠. 관록이 있는 선수예요. 백전 노장입니다. 일단 슉 선수가 분명히 궁극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 라인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라인이 어디가 될지 확실히 오리겐도 그걸 깨닫고 라인 수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에코가 탑 타워 밖으로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반면에 어메이징이 지금 삥 돌아온 거는 코펜하겐 루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애니 아 룰루 전멸 없고요. 술통 폭발 들어오면 위험하겠죠. 이거는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영복이 구성자까지 써가면서 버티어 봅니다만은 니엘스가 킬을 수거하고 이제는 타워도 안녕하지 못해요. 이게 잔나가 돌아다니면서 시야를 굉장히 잘 잡았어요. 그래서 랭가랑 알리스타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동선이 완벽하게 파악이 되었고 아래쪽에 백업을 올 수 있는 챔피언이 없기 때문에 그라가스가 과감하게 다이브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프리즈가 아쉬운 대로 탑 1차를 압박을 넣고 있긴 한데 아 좀 많이 뼈아프게 됐습니다. 바텀, 그러니까 영복 선수가 서 있는 라인은
계속해서 문어도 내리고 있어요. 오리게네 운영이 너무 완벽한데요. 이거 코펜하겐 쪽에서 나름 준비를 많이 해온 전략이거든요. 네. 영벅 선수를 집중적으로 파주는 모습 어제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자, 이거는 대놓고 죽을 수밖에 없죠. 순간이동으로 지금 탑까지 넘어옵니다. 이러면 2차 타워까지 진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아즈 선수가 괜히 지금 탑에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바텀 쪽에서 라인 클리어 도와주기만 해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브리즈 선수가 궁극기를 활용해서 라인 클리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미녀 웨이브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2차 타워를 깰든 데는 실패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어냈고요. 자, 소아즈가 이제 넘어옵니다. 굉장히 대조되는 양쪽 날개예요. 그렇습니다. 뭔가 코펜하겐 쪽도 압박을 하긴 했습니다만 훨씬 더 위협적인 것은 오리겐 쪽의 압박이었죠. 네. 랭가가 궁극기를 한번 써야 될긴 할 텐데요. 너무 지금 시간 끌리고 있습니다. 6레벨에서. 일단은 이거 뺏었네요. 엑스페케 칼날부리를 뺏었습니다. 확실히 되는 날에는 이런 식으로 뭘 해도 돼요. 오리아나 템트리가 너무 중구난방한데요. 여신의 눈물, 뭐 악마의 고서, 팔목보호대까지. 소렌 선수가 뭐 하나를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하이 아이템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번 용 타이밍에서 첫 코어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한타를 무난하게 오리겐이 이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뭔가 싼 맛에 여러 개를 사다 보니까 완성된 하나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엑스페케 선수는 지금 우라마나의 만화문의 지금 풀감신까지 구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포킹 기반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용한타 때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슈 선수 레드버프 챙겼고 아직까지 궁극기로 어딘가를 찌르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코펜하겐 쪽은 먼저 뭉쳤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용 쪽 시야를 먼저 잡고 뭉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줘야 하는데 일단은 오리겐이 먼저 시야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 용까지는 그냥 주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욕심 부리면은 다시 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리아나의 템 선택도 지금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슈크 선수 용 30분 정도 남은 30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칼날부리를 챙겨가고 있고 2차 타워 좀 허무하게 내주죠. 지금 바텀을 지키는 챔피언이 없었어요. 라인이 밀리는 것쯤은 코펜하겐 레버즈도 알고 있었을 텐데요. 이거는 좀 영복. 아쉬운데요. 영복도 또 위험합니다. 포킹을 계속해서 너무 여과 없이 맞고 있었어요. 물론 체력이 이 정도면은 드래곤까지는 뭐 순간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체력에 가져갈 수 있겠죠. 네. 순간이동이 있더라도 체력 채우고 오는데 그 사이에 다 잡을 것 같네요. 용 또다시 추가하는 오리겐입니다. 먼저 뭉쳐야 할 텐데요. 네. 지금 너무 하는 게 없죠. 그냥 막 포킹 맞아주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분명히 선수들도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숙지를 하고 있을 텐데 숙지만 하고 있을 뿐 제대로 된 플레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리겐 쪽에 탱커가 부족하기 때문에 랭과 오리아나를 통한 한방이 굉장히 강력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뭐 드래곤 두 번 주고 뭐 드래곤 네 번 주고 다섯 번 주고 이러게 된다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을 때 최대한 봐줘야 됩니다. 초반에 그 이득의 바탕은 랭과의 궁극기에서 이거 와드로 다 보고 있어요. 오리겐이 센스 굉장히 좋죠. 오리겐 그렇죠. 이거 궁극기 쓰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바로 냄새 맡고 이제 뭐 역으로 카운터를 칠 수도 있는 거고요. 프리즈 선수가 스택을 터뜨리기도 전에 이미 지금 3킬이나 오리겐에 넘겨준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 각도를 재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을브즈. 엑스백에는 어메이징의 힘을 빌어서 미드라인을 지켜내고 있고, 니엘스와 미시 선수가 함께 바이게를 쳐보면서 바론 위쪽 시야도 잡고 있습니다. 어메이징이 부시 안쪽에서 춤을 출 정도로 분위기가 여유로워졌어요. 우리겐 단순히 킬 차이뿐만 아니라 그냥 운영 차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뭉쳐야죠. 그냥 미드 라인에서 한번 확 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냥 다섯 명 뭉쳐서 뭔가 확실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뱅가를 성장형 정글러로 쓰기에는 그 가진 구급기가 너무 아깝거든요. 그렇죠. 이득을 봐야 합니다. 6레벨 타이밍에 미들 쳐도 그냥 쏘 밀리게 생겼는데요. 얼리 미들 가고요. 궁극기 쓰고 도망칩니다. 오, 네. 맞았으면 위험했죠. 어. 충격파. 충격파까지 들어갔지만 추가적인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오리아나가 잘 크긴 했어요. 네. 오리아나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올리면서 다소 좀 부족했습니다. 이 코어템 완성이 부족했습니다만은 오렐로미코는 완성을 지으면서 킬량을 계속해서 따라잡고 있어요. 바루스에 비해서 CS 라이브 못 먹은 것도 아니고 대려 어시스트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템들은 착착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슉 선수의 활약이 확실히 좀 필요할 때가 됐어요. 지금까지 궁극기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리겐의 대처가 너무 좋은 게 랭가가 궁극기를 쓸만한 장소마다 와드를 전부 박아뒀기 때문에 랭가 입장에서도 뭐 쓸 수가 없어요. 뭐 궁극기 쓸만하면 상대가 빠져버리고 궁극기 쓸만하면 상대가 빠져버리고 다 와드를 통해서 읽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오리겐의 와드가 이러면은 이 슉 선수를 억제를 했다고 봐도 될 텐데요. 엑스백헨의 블루버프 챙기고 다시 미드라인 복귀했습니다. 계속 또 미드 압박 넣고 있는 오리겐.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세주아니류의 정글이 낫지 않았을까요? 하다못해 아무무라도 뽑았으면은 뭔가 한타 때 할 수 있는 게 많았을 텐데. 그렇죠. 아무무 같은 거라도 뽑았으면은 차라리 지금 랭가가 파밍을 하면서 버티는 것보다 나았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궁극기 슛! 첫 번째 궁극기. 네, 어메이징 물개는 너무 단단하죠? 네. 어, 예. 네. 일단 나름대로 회심의 궁극기를 활용을 했는데 예, 그라가스는 그냥 배치기로 도망칠 수 있죠. 네. 일단은 그렇죠. 뭐 예, 물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코펜하겐 쪽에 뭐 이니시에이팅을 랭가로 시작하는 게 반이기 때문에 랭가의 궁극기가 빠진 시점에서 오리겐의 바루스는 프리하게 포킹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무난하게 오리겐 쪽이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뭔가 이 바루스 같이 저 추격파. 네. 확실히 오리아나가 잘 크긴 했어요. CS 막 만들어 먹으면서 분당 CS를 챙기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한타에 뭔가 역전이 될 만한 그런 성장까지는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거를 글쎄요. 이거는 일단은 예, 네. 회복과 전멸을 뺐습니다. 강타 Q 말고 강타 E를 써서 묶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엑스펙트의 포킹이 너무 아파요. 슬로우 걸고 또 때리고 이거 궁극기 썼으면 죽었죠, 거의. 옆에서 막 코르키 발키리 쓰고 들어오면서 미사일 폭격 쓰고 그랬으면 진짜 블루 적어도 스펠 하나는 빠졌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킹을 미니언 웨이브에 퍼부어주면서 라인 클리어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엑스페케입니다. 와, 진짜 오리아나도 잘 크긴 했는데 엑스페케를 네, 바루스를 플레이하고 있는 엑스페케 선수 너무 커서 네 진짜 까다로울 것 같긴 하네요. 와, 이거는 무슨 반피가 오케이, 써서 얼리미티드를 완전히 전장 이탈 시켜버립니다. 오리아나만 조심하면 돼요. 오리겐 입장에서 진짜 막 랭가가 들어와서
묶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오리아나의 충격파가 맹가에 묶인 그 상대 대상한테만 들어가게 된다면은 한타 충분히 이깁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용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오리겐이 가져갔고요. 자, 이거 랭가 템이 좀 예. 이상하죠. 오리겐 입장에서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가고 있고, 그렇죠. 페어겐 울브즈는 계속해서 뭔가 아쉽게 되고 있습니다. 요무의 유령검을 생각하는 건지 아이템 트리도 독특한 식선수의 랭가고요. 보통 용사를 먼저 올린 다음에 요무의 무령검을 가는, 네, 요무의 유령검을 가는 선택을 많이 하는데 용사 자체도 올리지 않고 그냥 바로 올려버리네요. 네. 이게 피들스틱을 하는 유저들이 많이 하는 선택인데 그냥 딱 경비대의 길잡이 저 정도까지만 올리고 존냐의 모래시계. 네. 이민호 해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워낙 현자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블레이브로 바뀌니까 미리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 마법 속성을 따로 부여 안 한 상태에서. 자, 이거 슉 선수가 부시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내려오는 챔피언을 노릴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근데 에코라서 하필 내려오는 게 또 에코 리치메인까지 있어요. 차라리 그라가스였으면 가능성이 에코보다는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노려봅니다. 일단 이거 폭탄을 쓰고 갈 것 같고요. 네, 궁극기 써서 오, 슉 선수가 위험하죠. 이거 자 맞으면 한 번 더 남았어요.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스킬 쿨. 네, 일단 영벅이 옆에 있다 보니까 무리나진 않네요. 브러즈가 굉장히 침착하게 상대편의 그 두 명 이 노림 이거를 피해내는데 성공을 했고. 에코가 진짜 무섭죠. 리치베인까지 나온 에코는 예전 다이애나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미드 2차도 위험하고 탑 2차도 위험합니다. 핫텀 2차는 없고요. 근데 이제 룽글레이브가 변경되고 나서 피들스틱의 승률은 그렇게까지 변화는 없더라고요. 차라리 아무무가 네, 승률이 1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피들스틱이 어떻게 될지. 이미요 해서는 근데 렉사이도 굉장히 잘하시던데. 네. 사실은 뭐 정글 장인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건 일단은 뭐 이 경기로 보도록 하죠. 일단 바로는 열심히 두들기 시작하는 오리겐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 노려야죠. 랭가 궁극기도 있고요. 알리사! 알리사 대박이었는데 이거 금방 눈앞에서 맛있게 됐고요. 진짜 알리스타가 이거는 적어도 3명, 4명 띄우는 각이었는데 잔나의 울부짖는 돌풍이 정말 알리스타를 절묘하게 끊어주면서 알리스타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바루를 먹지 못했습니다만은 BC 네, 선수가 대박이었어요. 네, 코피앙 게닐러브즈가 노려봤던 것도 아쉽게 됐고요. 충격파 이후의 딜이 아까부터 계속 없습니다. 진짜 오리아나가 강력하긴 한데 딱 그뿐입니다. 오리아나 강력하네? 끝!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뭐 하다못해 알리스타의 쿵쾅이라도 들어가면은 상대가 진짜 막 빈사상태 돼가지고 빠져나갈텐데 그거조차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데미지를 넣고 있어요. 소렌 선수가 확실히 코펜하겐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견고함입니다. 브리즈 선수도 아직까지 킬을 챙기지 못했고요. 영벅도 지금 보란링 두 개와 모렐로 노미콘 그리고 3티어 신발이 전부입니다. 자, 용이 1분 50초 남은 상태에서 오리겐이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본인들이 챙겨갈 것들만 챙겨가기 시작합니다. 있는 거는 이제 소렌 선수 그리고 프리즈 선수밖에 없겠네요. 프리즈 선수가 스택이 한 500개는 쌓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한 번도 죽지 않았어요. 235개 먹으면서. 그렇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한 번만 그렇죠. 킬을 하나만 먹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진짜 프리즈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진짜 한 번 터지게 된다면 BF 소드는 기본으로 나올 것 같아요. 패시브만으로도.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바론 쪽에
관심을 가지다가 다시 한번 미드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오, 랭가 랭가 랭가. 이거 에코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아, 네. 위치가 빨랐어요. 이러면은 슈 선수의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공격도 좀 아쉽게 됐고. 오, 프리즈 슈터 폭발. 아, 이러면은 이거 스택이 몇 개 날아갔나요 도대체. 반토막 나지 않나요? 아, 이거 참. 이게 바루스의 궁극기가 알리스타한테 걸렸고 알리스타가 푼다고 해서 바루스한테 안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멍 때렸습니다. 아, 드레이븐한테 안 들어간 게 아니었는데 멍 때렸어요 드레이븐이. 그러다가 그냥 속박 걸리고, 네, 실통 폭발 걸리고 죽었죠. 자, 여러분, 결국에는 코펜하겐 일버즈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카드였던 게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저 패시브를 한 번이라도 터뜨리게 된다면은 그나마 벌어졌던 글로벌 골드 차이나 원딜 간의 템 차이를, 템 차이 격차를 좁히면서 좀 할만하지 않나 싶었습니다만은 드레이븐이 한번 끊기게 되면서, 네, 좀 힘들어졌네요.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어, 드레이븐 스택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여기서 슈게 움직임이 완전히 원천 봉쇄가 됐고요. 프리즈 선수랑, 아, 이거 알리스타가 같이 가죠. 알리스타랑 또 거리를 벌려놨어야 되는데, 네, 약간 전염병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게.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면 안 됐었는데 이게 생존 본능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라서. 그렇죠. 같이 도망가다가 같이 살려고, 네, 같이 살려고 도망가다가 죽어버렸네요 프리즈 선수가. 본인만 살고 프리즈를 죽였습니다. 네. 저 스택 하나 믿고 갔거든요 여태까지. 그 스택도 없습니다 이제. 스택이 몇 개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 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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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 에코 없앴는데. 아, 이거는, 아, 언리미티드가 오히려 많이 아쉽겠는데요. 진짜 이거 하나 보고, 그러니까 조합 자체는 이거 보고 선택을 한 건데, 아, 너무 마음이 급했습니다 코펜하겐 일버즈. 슈터 폭발 써서 슉, 네, 마무리 치겠습니다. 니엘 당시 타워 안쪽으로 몸을 밀어 넣는 것만으로도 코펜하겐 일버즈 선수들의 전멸을 빼는 데 성공을 했어요. 29분에 7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운영으로 그냥 우리 겐이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드리븐 스택이 몇 개죠? 지금 왼쪽 맨 왼쪽이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네, 몇백34개. 네, 있네요. 도끼도 잘 안 보입니다. 저쪽 간에 분명히 많이 쌓았던 스택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것, 날아가 버렸다는 거는, 네,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렇죠. 뭔가 랭가가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용사까지 올리지 않고요. 그냥 바로 스킵하고 딜템을 올리는 선택을 한 것 봐서는 뭔가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지는 않죠. 자, 슉 선수도 이제 미드 쪽 바라보고 있고, 코펜하겐 일버즈는 온 신경이 지금 미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프리즈 요물을 키고 도망치는데 만족할 뿐. 진짜 아래쪽 한번 내려가 봅니다. 네, 오리아나가 확실히 잘 크긴 했는데 저 상태라면은 진짜 팔목보호대가 오히려 독이 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네, 라바돈의 죽은 모자 쪽 템트리를 가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초반에 워낙 방대한 템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템 선택이 꼬인 느낌이 있네요. 네. 냉가 궁극기 켰는데 하나도 안 무섭죠. 지금 핑크와드 잘 도배돼 있고요. 다 보여요, 다, 네, 보여요. 계절적으로 밀쳐지고요. 아, 충격파보다는 술통 폭발이 예술적으로 들어갔네요. 충격파도 결국에는 허공을 향해 날아갔고, 소아즈는 한번 다이브했다가 궁극기로 빠져나갔습니다. 아, 정말 코펜하겐 일버즈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너지면은 영임의 효과하고 뭔가에 그냥, 예, 하위권, 최하위권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K게이밍이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코펜하겐, 네, 자, 원리미티드 코펜하겐한테 질만한 팀은 없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네, 때는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진 않습니다. 쌍둥이 타워 날아가고요. 슉 선수 역시 들어가지 못하면서 넥서스 1.4.
자, 이렇게 해서 EULCS 썸머 5주차 두 번째 날 세 번째 경기는 오리겐이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코펜하겐 쪽에서 뭔가 오리겐을 상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카드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대로 명중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리겐의 워낙 운영이 견고하다 보니까 네. 너무 무력하게 무너졌죠. 확실히 이 궁극기 각을 제대로 못 쓴 슉 선수의 실책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각을 재지 못하게끔 와드를 촘촘히 설치한 오리겐의 판단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웠던 게 아까 바론 쪽에서 이제 코펜하겐 쪽의 서포터인 알리스타가 전멸 분쇄만 제대로 들어갔었어도 그때 이제 들어갔었어도 모르는 거였거든요. 충분히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미시 선수가 잔나의 울부짖는 돌풍으로 마크를 해준 게 굉장히 인상 깊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기 만나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네 번째 경기죠. 자이언츠 게이밍과 엘레멘츠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서머 함께하고 계십니다.